에이수릭스라는 업체에서 출시한 지 6년이 지난 RX 580 그래픽카드를 보내줬습니다. RX 580새 제품은 단종된 줄 알았는데 아직 판매 중이더라고요. 최근 그래픽카드 시장은 고성능, 고가의 그래픽카드가 주류인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적당한 성능을 내주는 그래픽카드가 없었는데요. RX 580은 과거 명기로 꼽히던 GTX 1060을 웃도는 성능으로 사랑받던 제품이었고, 캐주얼 게임을 하는 용도로는 여전히 현역으로 볼수 있는 그래픽카드입니다. 안 그래도 가벼운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 맞춰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이런 기회가 생겨서 카드를 수령하자마자 바로 열어보았습니다. 겉포장은 중국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이미지이지만 과대포장 느낌은 들지 않는 딱 보급형 그래픽카드 포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수준이고, 안에 들어있는 박스는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텍스트로 벗겨놓고 보니 좀 낫더라고요. 구성품은 그래픽카드 본체와 VGA 6핀 연장 케이블로 단촐한 구성이지만 나름대로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픽카드 본체는 듀얼팬과 도톰한 냉각핀이 달려있고, 너무 튀거나 너무 얌전하지 않은 무난한 디자인 같네요. 후면 포트는 두 개의 DP 포트와 한 개의 HDMI 포트가 있습니다. RX 580의 성능은 GTX 1060 6GB보다 5에서 10% 정도 높은 성능으로 GTX 1060, 1650, RX 6500XT급의 성능을 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온라인 캐주얼 게임들은 부족함 없이 돌릴 수 있는 성능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내는 GTX 1060은 배그를 돌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래픽카드라고 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성능으로 알려진 RX 580새 제품이 현존하는 최고의 캐주얼 게임용 그래픽카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쿠팡에서 로켓 직구로 14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데요. 채굴장에 끌려갔다 온 중고 RX 580이 9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중이니, 새 제품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죠. 실제 게임 성능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몇 가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열심히 싸워. 넌 살아있는 무기니까. 불꽃을 찾는 호날두. 좋은 기회.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 아, 공격! 정말 이 기승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반칙입니다. 마드리드 선수가 여기서 마운드를 보냈습니다. 아자르입니다. 나 물파가 됩니다. 탔습니다. 슈팅.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치인데요, 저 선수.
보신 것처럼 FHD 모니터를 쓰시는 환경에서는 캐주얼 게임들은 물론이고 배그도 어느정도 즐길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들도 옵션 타협을 통해 어느정도까지는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출시된 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힘을 내주고 있는 RX580. 새로운 로우엔드 엔트리급 그래픽카드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저렴한 가격대에 준수한 성능을 가진 유일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를 남겨둘 테니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보고 구입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쿠팡을 통한 로켓 직구 제품이라 배송 사고는 없겠지만 AS 등에 있어서는 국내 제품보다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과 AS가 편리한 국내 정발 제품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적인 면을 신중히 저울질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